장한민조 교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최근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. 장산와일드가 지지난주에 4연승에 성공을 했는데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장산와일드는 조교 때는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는데 오히려 발죽이 들어가고 경주 때 성적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도 한 고마운 말이고 이제 2군 승군 했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. 근성이 대단한 말 같아요. 그러니까 조교 때도 그렇고 말 붙으면 앉으려 그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. 그게 경주 때 나타난 것 같아요. 지금 매달 1, 2승씩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만큼 이제 말들이 신마나 아니면 뛰는 말들이나 네. 다 고르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. 요즘 신마들 어떤 말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? 요즘 신마 중에서는 망아지 중에서는 그 테타마타 그자마 에코브라도 오늘 주행 검사하는 말하고 그 오피스 앞말이 있어요. 빅클래식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일요일에 세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. 모두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말들일 텐데요. 네. 어떠세요? 그러니까 가도브 삭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성적이 안 났는데 탐나 S 자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. 스피드보다는 스태미너 쪽이 오히려 강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1000m 안 쓰고 1300m로 거리를 늘린 게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도브 삭스가 지난번 1000m 경주에서 따라가서 오히려 중반에 거리 좀 나아졌거든요. 그전 경주에서는 선행을 가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이게 끝에 걸음이 무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작전은 어차피 번호 8번 달았는데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 스타트해서 기수한테 맡길 작전입니다. 번호를 봐서나 편성으로 봤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 같아 보여요. 네.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? 괜찮게 가요. 그러니까 초반에 무리 없이 선행 가면 가고 아니면 2선에서 전개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월 6경주 외국산 2세마 혼합 4등급 2세마 경주에는 썬더블레이드가 출전을 합니다. 네. 데뷔전에서 1000m 불량주로긴 했습니다만 이때 기록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빨랐어요. 네. 이번에 번호가 금상첨화 1번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 말은 스타트가 엄청 느려요. 근데 1000m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리 늘린 게 더 이말한테는 더 나을 것 같고 이번에서도 1번을 달았지만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라서 또 뒤에서 약간 막힐 것 같은데 근데 안토니오가 워낙 스타트 능력이 좋으니까 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정도 따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주행 심사와 데뷔전을 치러 봤잖아요. 네. 이 말에 뭐 생김새나 혈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주 적응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만족도, 성장 과정이 어떤가요? 아직 어린 말인데 이 말이 테일오브 에카티자마예요. 그래서 부산에서 뛰는 뭐 테일오브 테일의 그 형제마인데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거리가 짧은 것보다는 저는 이 말은 거리를 늘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성장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주 편성을 보면 이미 우승을 거머쥐었던 초코캔디라든지 네.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준 말들이 연말이 보여요. 네. 편성 어떻게 느껴지세요? 편성은 좀 약간 애매한 편성, 좀 세게 보는데 이 말도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니라서 저희 말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10경주에는 상하이 조던이 출전을 합니다. 네. 상하이 조던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. 했죠. 데뷔전에서 이제 워낙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가 계속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직전에 드디어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다시 데뷔전에서의 그 걸음을 보여줬는데요. 어떻게 지금 보고 계셨어요? 그러니까 이 말은 약간 심리적으로 좀 어린 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많이 경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아요. 그래서
그 지하마에서 안장질라 그러면은 거기서 힘을 많이 소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 결과가 경주에서도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, 저번에 안토니오로 기수 교체하고 나서는 좀 성적이 좋았었는데, 이번에도 안토니오가 조교는 했었는데, 그니까 부중이 52km가 나왔어요. 그래서 안토니오가 못하고, 그러니까 빅타르로 교체를 했는데, 빅타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상하이 조던이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서 종반에 출입했잖아요. 네. 이번에 이제 2번입니다. 이 번호를 또 잘 살리기도 해야 될 텐데, 네. 빅토르에게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? 이 말은 앞선에서 전개하는 말인데, 일단은 선행 작전으로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주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봐서는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상당히 이제 덧뛰려는 그런 걸음을 보였습니다만, 네. 그 전에 두 경주가 너무 허무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어떤 걸음이나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요. 항상 이 말은 컨디션은 항상 좋은데 발주 악벽이 있어요. 발주기 안에서 뭐 기립하는 그런 벽이 있는데, 그 발주 타임을 그래서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. 요번에도 발주 연습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했는데 말 자체는 좋은 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 신인 조교사로서 대상 경주 시상식에도 올라가 보셨고, 네.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계신데, 네. 이제 두 달 남았어요. 네. 어떤 계획 목표 가지고 계신가요? 두 달 남았는데 지금 해왔던 것만큼 더 해서 몇 승 더 하고 올해는 마무리 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31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